뛰어나는 다랭이 논. 야, 이제 오른쪽 당금들파 추수가지. 그렇죠. 아. 안녕하세요. 테마기행 길 나갑니다. 아, 김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여기가 어딥니까? 우리가 지금 오프닝했던 네. 장소 중에 가장 한국적으로 멋있는 풍경 같아요. 아. 울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여기는 저번에 투서를 했는데 네. 여기는 두동입니다. 두동. 두동. 네. 두동. 갑자기 두통이 두동. 아, 그러면 오늘 피님 두동 마을의 테마는 어떤 겁니까? 두동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그 농촌, 아. 농사를 하는 곳이고 네. 나중에 이제 거기 가서 한번 들러서 추수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는 컨셉을 잡았고 아. 여기가 이제 전원주택이 많아요. 네. 전원주택이 많아서 인구가 굉장히 늘었어 최근에. 아. 네. 이 두동에서 오늘은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두동에서 삼시세끼. 아. 먹고 쉬고 네. 릴렉스. 어떤 전원의 풍경에서 그래. 몸과 마음을 다시 수련하는. 아, 어. 아 진짜.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좀 할 수 있는 멋지고 줘야지. 아, 마늘 먹는 게 잔량 게임이 아니었네요. 이게 진짜 잔량 게임. 와. 아, 맞아요. 춤을 추어보세. 풍년이 왔네. 와 예쁘다. 와, 여기는 우와. 뭐 비밀의 사원입니까? 와, 분재를 이렇게 와 이렇게 저기 혹시 여기 아 선생님 저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와. 안녕하십니까? 아니 어서오세요. 네 저희 여기 좀 전원주택 있고 좀 구경 좀 하려고 이렇게. 아 이거 네 뭐 하고 계셨어요? 네 그럼 뭐 이거 좀 뭐 다 덮고 있었어요. 아, 하나하나 이걸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그럼 다 분재를 하시고 이렇게? 네, 그렇죠. 와. 와, 동네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올라오는데 집들이 뭔가 넓고 약간 그 약간 저희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네, 이 동네 자체가 네. 너무 이쁘더라고요. 우리 와. 동네가 네. 생성된 지 한 15년 정도 됐어요. 15년? 꽤 됐네요. 네. 아, 15년 동안 이게 다 관리를 하시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 네. 들어오시다 보면 저기 골목이 세 골목 있어요. 네네. 첫째 골목 있고 둘째 골목 있고 셋째 골목. 네, 올라가서 여기 여기 마지막 골목이 셋째 골목인데. 아. 그리고 골목을 기준해 가지고 1단계 개발, 2단계 개발, 3단계 개발 그렇게 했어요. 아. 와. 그리고 능선이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올려다 보지 않고 그냥 봐도 이렇게 쭉 산들이 이렇게 있는 게 신기하네요. 여기는 지금 요쪽에 요 산 사이로 지금 보이는 것이 그 뭐냐면 신불산, 신불산. 신불산. 아, 신불산. 아, 신불산이고 요쪽에 조그맣게 올라온 것이 그 이제 가지산이고 아. 앞에 큰 산, 이게 고연산이고 아.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백운산인데 아. 거의 그 영남 알프스 칠봉 중에 한 네 봉을 앉아가 볼 수 있지. 와. 영남 알프스 칠봉. 여기가 네. 이 해가 이쪽이 동쪽인데 네네. 해가 질측에는 저쪽에 고연산 쪽으로 저리져요. 그런데 석양이 너무 이뻐. 야, 사람들 뭐 미쳐버렸다. 뭐 이렇게 야. 산 넘어 가는 서산 넘어 저 석양. 그럼 저희가 지금 석양 볼 때까지는 여기 있어야겠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아침에 딱 연화산을 보고 내려왔거든요. 아, 그래. 다리미놈도 있고. 연화산에서. 예. 네. 그럼 형님 오늘 여기서 석기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석기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침 점심 저녁 그럼 됐네 오늘. 그렇지. 밥값 밥상이 많이 해야 됐겠네. 그럼 아침을 여기서 그럼 저희 아침 밥도 먹는 거 되어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아, 뭐 할 수도 있지. 그럼 점심은 저희가 짜장면 쏘겠습니다. 오케이. 전화 드리고 저기 되자. 야, 이거 반찬 이거. 와, 어마어마한데요, 저는. 또 과실로 갑시다. 네, 아 예. 네, 그 나중에. 아 예. 네. 언제 이렇게 받아보는 스테이크? 아, 아침에 이렇게 먹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와. 와! 아니, 이건 아침 밥상이 아닌데요? 아, 저희가 아침부터 이런 진수성찬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와, 저는 아우. 낙지하고, 아우. 소고기하고, 그 다음에 버섯을 키우거든요. 버섯도 키우세요? 네, 버섯. 와. 또, 표고버섯. 표고버섯. 표고버섯도 있고. 아유. 아빠, 청경채도 있고, 뭐. 이 나물. 이거? 드셔보세요. 고사리. 이거 김치. 김치 어디 담았다, 맛있다, 뭐. 이런 거 전체 다 우리 밭에서. 그래. 자, 까먹까, 그래. 불빛이 내리니까. 불빛이 내리니까.
맛있나? 아, 뭐. 갑자기 첫사랑이 생각난다. 지금 내가 그 첫사랑과 헤어지지 않고. 빨리 장가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도 여기 10년 전에 왔어. 이사 왔어야 되는데. 아니, 뭐, 저희도 질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조기 한 입 하시겠습니까? 조기 좋지? 조기 한 입 하시겠습니까? 훨씬 맛있는데. 아니. 그래. 아유, 요거 그냥.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 빼만. 성대한 남자인지 몰라. 질 수 없다. 완빵이거든 이게. 대형군 오늘 자네 아주 마음에 드네. 어? 그동안 내가 좀 뭐 섭섭한 거 있으면 아닙니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고. 그간에 오해가 있었으면 다 풀고 행님. 이제 이번 여행만큼은 우리 서로 이렇게 위하면서. 아 조기로 그래. 대동단결하는 느낌. 아 이거 어디에서 온 조기예요? 목포 조기. 목포. 아 목포 조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기인데. 그런 데는 조기가 잘 안 나요. 목포 그쪽에서요. 참조기가 많이 나. 참조기구나. 방금 목포 갈매기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이것도 먹어요. 상추. 아, 이거 상추. 네, 상추. 겉절이. 네. 연옥주 어디서 또? 그 밭에 거. 그 밭에. 직접 기르시는 텃밭. 네. 아, 그래서 뭐. 참기름도 우리 참기름. 이게 냉장고에 안 들어갔던 애죠? 안 들어갔지. 밭에서 바로 오네. 바로 와가지고 바로 했어요. 이놈도 그러고 이놈도 그러고 다 밭에서 바로 전부 다 어머니 텃밭에서. 텃밭에서 이쁜 다리가 있죠? 입에 다 발랐다. 다 먹고 있는데 진짜. 아니 도대체 계속 이뻐 입고 있으면 어떡해. 어? 아 진짜. 빵 맛 얼마나 올려요. 그럼 오늘 점심 메뉴는 뭔가요? 점심 메뉴는 해줘라는 데리겠죠. 아, 왠지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나도 공간을 좋아하는 것 같아. 와, 선생님 이 돌은 진짜 동그랗네요. 여 울릉도. 울릉도. 와. 와. 선생님, 근데 저희가 진짜 잘 몰라서 그런데 네. 어떤 의미가 있는 돌입니까, 선생님? 아, 저, 요거는 네, 탐석하실 때 이제 네. 이 수석이란 게 네. 그 자연의 그 축소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연의 축소판. 자연의 축소판. 그래서 저런 돌은 이제 원산석, 이렇게 산이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한 그 산으로. 그려보는 돌이고 여기 봐봐 이거 전체 내가 탐색한 돌. 와, 여기가 진짜네. 여기가 어마어마하구만. 이쪽에 보면 쭉이 다 내가 탐색한 돌이고 돌은 자세히 봐야 돼. 여기 보면 이게 뭐가 생겼어요 이게? 이거는 무슨 동물 비슷하게 좀 생겼는데 부엉이 닮은 것 같습니다. 부엉이. 이건 올빼미 같죠? 네. 올빼미. 아, 올빼미. 요거는 요것도 새고 이거 세 종류를 이렇게 같이 모아가 전시해놨어요. 그, 와, 이 신기하네. 야, 그 여기 막 이렇게 그림 같은 것도 다 돌인가요, 선생님? 와, 그 그림이 아니고. 네. 이것도 이제 그 이 수석 이름이 우리가 이제 수석계에서는 네. 그 이걸 그 이제 돌 속에 자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아하. 자연적으로. 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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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수림석이라고 그래, 수림석. 그리고 이 장 안에 네.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아끼는 돌이 있는데. 특이한 거, 아끼는 돌. 그 우리나라 그 개 있지, 개. 네. 점통 쌉살개. 네. 쌉살개. 쌉살개가 이 안에 있거든. 네. 두 분이 한번 찾아봤어요. 찾으면 어. 오케이. 정답. 맞아. 쌉살개. 바로 찾겠습니다. 정답. 정답. 나도 정답. 찾겠습니다. 나도 정답. 얘입니다. 와, 씨. 너무 빨리 찾으면 재미없잖아. 지가. 여보. 예. 여, 맛있는 술 한잔 줘봐. 그 좋은 거, 금강주. 어? 와. 이게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백화수고. 백화수. 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얘가 백화수예요? 백화수를. 예. 네. 이제 술을 담아. 이게 뿌리인가요? 뿌리지. 이거 처음 개봉한 거예요. 처음이요? 몇 년 된 건데요? 한 2년 지났어. 2년이요? 네. 와. 근데 이거.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한 잔 때 드리겠습니다. 그냥 향기만 맡고 있어도 좋네요. 가봅시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와 좋네. 와. 오, 너무 센데. 또 올라온다 지금 이게 딱. 와. 오, 손끝까지 뭔가 이게 세긴 센데 조금 세긴 센데. 도수가 많이 센 것 같습니다. 야, 그 도수는 독한 도수에 나야. 아, 그 도수가. 야, 진짜 귀한. 아니 이런 술은
어, 그래도 몸에 좋다니까. 이런 게 진짜 약인 것 같아요. 이게 꾸준히 복용하잖아? 네. 그러면 약간 그 흰머리, 검은머리 되고, 그. 아, 아, 흰머리가 검은머리 된다는 게 모든 게 담겨있네, 이게. 아, 진짜. 아, 그러는 거예요? 한 잔 더 하겠다, 가네. 아, 이거 참나. 한 잔 더 하겠다. 빨리 얘기해. 아, 이거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구나. 빨리 얘기해. 깜짝 놀랐네. 아니, 마이크 처음 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힘, 힘, 힘. 내가 따라도 마실 수 있겠고. 양반들이 도토도 이렇게 막 술을 막 따라먹네, 이거. 저희도 뭔가 고마움을 좀 표현하지 않겠나, 세용군? 아, 그렇죠, 형님. 그 여기는 대용군이 6년 전에 장원급제를 한 친구입니다. 제가 형님? 삼행시 분야. 제가? 삼행시 분야로. 어, 제가? 장원급제 했던 친구거든요. 네. 백수로 한 번. 아. 자네가 멋들어지게 한 번. 네. 어. 에이? 준비됐는가? 벌써 형님? 어. 네네네. 바로 되는가? 한번 해보겠어. 아니면 뭐 햄이 다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습니까? 문을 한번 떼어주십시오. 예. 백세 인생. 모두가 건강하게. 오, 네. 좋아, 스타트 좋았어. 수.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어. 오늘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야. 오늘이. 역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멋져, 날. 멋져, 멋져.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네. 건배. 건배.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위하여! 형님, 크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이거 좀, 아니, 선생님은 안 해보셔가지고. 위하여! 이렇게. 아. 위하여! 아. 위하여! 떼고, 빨리 떼고, 떼고. 아, 아, 너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로 이렇게 한번 해봐서 제가 농사 경력이 한 2년 되거든요. 예예. 예. 야, 아, 2년. 와. 이 정도면은 한 12가마 나오겠네. 그쵸? 아. 이거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알아, 대형군? 지금이 말리려고. 벽지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요거 다음에 이제 그러면 또. 먼저 정미소에 가야지. 아, 정미소에. 이렇게 한. 그래서 가갖고 이제 찍으면 하얀 백미 나오지요. 아, 백미가. 밤에는 또, 아까 처음처럼 끌어모아갖고. 네. 옆에. 밤에는 또 끌어모으고. 예, 예. 아. 나중에 펴고. 예, 예. 아. 아. 이슬도 안 맞고 이래야 되지. 요걸 4, 5일 반복하신다고. 예. 어. 그래가지고 해야만이. 살이 좋은 살이 되잖아요. 살? 예. 피부가 좋아지세요? 아니요. 먹는 밥이 네. 맛있게 좋아지잖아요. 살? 살. 쌀! 쌀! 나 안 돼, 안 돼. 살! 옛날 알았는데 뼈는 굵고 있는데 어릴 때는 안 돼. 아니, 그게 아니, 그거랑 상관없는 거죠. 쌀! 살! 진짜 안 돼.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턱끝을! 턱끝을 입 천장에 붙였다가 오케이 그냥 알지 마. 아, 그냥 어머님이 그 발음만 못 하시는 걸로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 중간해가지고. 아 전혀. 어. 네. 그렇지. 다리가 중요한 말이야 다리. 그렇지 그렇지. 오른손 힘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짧게 끊어, 짧게. 오케이. 짧게. 오케이. 네네네. 아.
지렛대 원리네, 지렛대. 아, 난 여기에 끼어가지고 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 어떻게 터나 그랬는데. 와. 아, 신기하다. 야,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털리네요. 야, 이 조상의 지혜. 어마어마하거든. 이렇게 갖고 잡고. 예, 꼭 네. 잡아요. 예. 꼭 잡고. 힘을 준 상태에서. 예. 네. 요 꼭 잡고 네. 이렇게 콕 눌리고 땡기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농사일 힘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쵸, 어머니? 요령으로. 아, 요렇게, 요렇게. 아. 잡고 어. 얘를 힘을 주면 안 돼. 얘를 땡기는 거야. 이렇게. 잘 털리잖아, 이렇게. 어. 옛날에 조상님이 아. 하시는 말씀이니까. 요 일하시는 지혜로운 칸. 아, 맞아요, 어머니. 예. 진짜 조상의 지혜다, 있는. 예. 기계 없을 때, 기계화가 안 됐을 때, 그치. 이렇게 해서 굶어갔다는 그런. 야, 이렇게 하는 건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요 볏짚으로 예. 이렇게 딱 그 가위를 만든 게 이게 진짜 지혜네요. 그 지혜네요. 아. 아. 재밌나 어떤 게 진짜 없어요. 매일 먹는 공깃밥 백미 한 끼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 와 진짜 밥 한 톨도 남기면 절대 안 다고. 밥 뚜껑에 그 붙은 밥 알쪽이 그거 이게 다 훑어야 됩니다 진짜. 와. 근데 이게 도토리묵이다 먹으니까 엄청 맛있네요. 도토리묵은 아, 이 도토리묵도 어머 이게 시중에서 보던 묵 색깔하고 색깔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중에는 100% 아니고 다른 걸로 원래 조금 그렇지만 예. 색깔이 이렇게 진할 수가 있구나. 도토리묵 진짜 되게 이거 진짜 끊어지질 않네. 끊어지질 않아. 와.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얼마 만에 이렇게 일하고선 밥 먹는 건지. 아, 예, 저는 이런 묵은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그러게. 어. 와. 이 100% 도토리묵. 완전 100%. 와. 이 밥은 되게 맛있네요. 그러고, 찌짐도 내가 잘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맛있어보세요, 맛이 어떤 거. 저희 와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드세요? 평상시에? 뭐, 평상시에도 이래 먹고, 아, 또 오신다고 좀 해, 했어요. 평상시 음식. 아, 예. 좋다. 너무 좋다. 농사 짓는 건 힘들어도. 예. 다 같이 모여서 먹는 거는 그래도. 그렇게 재밌지요. 이런 맛에 농사 지으시는 거. 예. 아. 이거보다 더 재밌게, 어, 더 즐겁게, 그래 해야 되는 농사일이래요.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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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너무 뜨겁나? 너무 많이 들어서. 호박 맛있다. 잘 꽂은 겁니다. 네. 아. 잡숴보세요. 잘 꽂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그죠? 목곡은 풍년이다! 1, 2, 3, 4. 풍년이 왔네. 덩실덩실없게 춤을 추어보세. 풍년이 왔네. 얼씨구 좋구나. 한 번 더! 풍년이 왔네. 춤을 추어보세. 저희 지금 논두렁 밭에다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콤바인이 굴고 간 네? 곳을 저희를 다시 요 부르신 이유가 운동을 좀 하시죠. 게임. 게임? 자, 아까 이미 벼베기 하면서 많은 땀을 흘려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기 메뚜기 게임 어떻습니까? 메뚜기 잡기 게임. 메뚜기 잡기 게임이요? 네. 메뚜기 잡게요. 그냥 잡아요? 5분 안에. 네. 네. 많이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좀 처음부터 좀 이 출발선이 다른데? 완전 도시 남자 아닙니까? 제가 2013년도부터 14년도까지 벼농사 네 마지기를 지으면서 그때 내 손을 거쳐본 메뚜기만 한 200마리가 되네.
200마리밖에 안 됩니다. 200마리. 오늘 제가 발로 찬 것만 300마리 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또 이거 부산 남자이 또 허풍 또 이거. 아, 제가 뭐 메뚜기는 네. 네. 하셔서 진부는 벌칙이 있습니다. 어떤 벌칙이? 뭐 메뚜기 먹기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 그거 좀. 그건 좋지. 그건 좋은 거지. 단백질. 이 마을에서 네. 이장님이 특별하게 우리한테 주신 건데 네. 조선 네. 토종 마늘이래요. 토종 마늘? 토종 마늘. 토종 마늘 이만합니다. 그게 마늘이에요? 밥 아니에요? 밥? 이거는 왕밥인데 왕밥? 핀 이거 무화과 아닙니까? 무화과 아닙니까? 이게 한 알? 한 알입니다. 네. 이장님이 흑마늘을 만들려고 재배하신 거예요. 굉장히 몸에 좋은 거예요. 매우 맵겠는데? 진부는 깔끔하게? 진짜 이거 먹는 순간 오늘 옆에 아무도 못 옵니다. 큰일 납니다. 숨 쉴 때마다 뭔지 알겠죠? 그 느낌. 야, 이거 입이 안 들어갔는데, 이거 세로로 하는데? 세로로 하면 입이 안 들어가. 셋, 둘, 하나, 셋! 와! 와, 잡았다, 잡았다. 어이! 어이! 아, 이거 못 잡겠다. 왜요? 두 마리 있는데 짝짓기하고 있어. 아, 이거 진짜 내가 도저히 못 잡겠다. 말은 먹으면 돼. 아, 이거. 아니, 이거는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야. 형,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 마리 이렇게. 아, 진짜 그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이? 아, 진짜. 제가 말해. 아, 이제. 아니, 잠깐만. 근데 남자 낫게. 아니, 얘들은 뛸 수가 없어서. 얘네들은 자, 둘이서 뛰기 되게 힘들거든. 너 어딘데? 와, 그건 진짜 손대면 안 된다. 아. 와, 이거 또 있는데. 그렇지. 6, 5, 4, 3, 2, 1, 땡, 스톱. 몇 마리 잡으신지 보여주시죠. 제가 말씀드릴 게 보면 꽤 잡았어요. 꽤 잡았고 한번 볼까 형이? 형 한 마리도 안 잡았어요? 왜? 네? 아니 한 마리 있었는데 걔는 어디 갔는데? 걔 어디 갔는데? 잡다 보니까 없었는데. 걔 메뚜기 못 잡으세요 혹시? 나 못 잡아. 나 곤충 체조 못해. 무서워서? 아니 초등학교 때 곤충 체조 안 해보셨어요? 네. 와, 그러면 나 한 마리만 잡아도 되는 거였네? 굳이 이렇게 아니, 열심히 잡을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방학숙제가 있었는데, 네. 내가 곤충을 손으로 못 대. 햄, 그럼 뭐. 햄, 한 방에 들어갈까요, 형님? 더 드셔보세요, 형님. 괜찮아요. 오늘로써 이제 라마 형님 사람 되는 걸 제가. 이제 뭐. 야. 오우. 오우. 오, 형이. 오, 깨무는 순간, 형이. 오! 아, 맵진, 맵진 않은가 봐, 형님. 안 맵죠? 쌀. 오, 괜찮네. 쌀 좀 먹어. 형, 밥 좀, 제가 밥 좀 드릴까요, 형님? 밥 좀 드릴까요? 그 마늘이 거품이 많이 올라오네요, 보니까. 아! 오! 아, 진짜! 아, 뭘, 그런 거 같은데. 어우, 샷. 아! 와! 어우, 마늘 냄새, 어우, 마늘 냄새. 아, 어. 살균되는 느낌이에요, 살균되는 느낌. 이게 맛이 아니라, 그냥 입을 살균하는 느낌이에요. 아니, 이제, 사람이 돼가는 과정이 괜찮아요. 시야가 확 넓어져서 아~ 저쪽에 이제 다 보이거든요. 여기가 원래 있던. 와. 이제 이 풍경을 보니까 왜 여기에 네. 이 법당이 있는지가 딱 이해가 되네요. 네. 아, 아까 나무에 가려져서 안 보이던데. 그렇죠.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좀 이 절이 이쁜데 네. 저 계단 포인트에서 보시면 네, 네. 이 절이 이 바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종각농으로. 아, 전체 네. 바위 그림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당하고 이래 보면 참 예뻐요. 그쪽 반대편 산은 어떤 산이에요? 저기가 이제 이쪽 돌아서 보이면 네. 치술령이라는 이제 치술령. 네, 치술령이라는 원래 박재상 부인이 거기서 이제 기도를 했다는 설화가 있는. 아. 그 설화에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 산이죠. 그 망구석이 됐다는 아. 그 말씀이시죠? 예, 예.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 네. 남편을 보는 대마도 쪽으로 한 치술령 이제 그 산자락에 올라가서 대마도를 보다가 이제 설화 깃든 내용을 보면은 그 자리에서 육신은 망구석이 되고 그 혼은 새가 돼서 여 어느람 여 바위 동굴에 숨어들어 대해서 새 을자에 숨을 얹대 그래 어느람이라. 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제 생각인데. 어 소름이 돋는. 네. 요 동굴에서 요 보면은 아직도 이제 석간수가 나와요. 아 여기 지금 동굴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네. 동굴이 있는데 요게 이제 어느 북쪽인데 아~ 네. 이게 이제 그 옛날에도 네네. 흘렀고 아~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도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 물을 지금 아까 저에서 내겠던 물인데 아~ 여기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요 바위 틈 안으로 숨어들었다가 어느 라고. 아~, 네. 아, 저 동굴 말씀이시죠? 네, 네. 오~ 진짜 신기하다. 네. 네. 그래 이 동굴 안에서 이제 물이 떨어져서 이제 저거를 지금 한 4,50년 넘게 계속 그냥 이어져서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와. 여기 오셨으니까 물 한 잔 드셔보세요. 아 이거 네. 먹어도 그냥 먹어도 되나요? 아 정말 약수 아닌가요? 약수는 아니고 네. 물인데 조금 네. 달라요. 차 맛도 좋고. 마음이 경건해지네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네. 이제 아 형님 먼저 아우는 좀 이따 마시겠습니다. 뭐 많이 약간 갈증이 나셨던 것 같아. 와. 아. 이게 심장이 촉촉해지는데요? 와. 이게 안반술에서 아. 네. 겨울에는 그 물 적정 온도가 있어서 네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아. 약간 따뜻해. 일반 문화가 아, 그러니까. 네. 와, 진짜 제가 아, 이거 뭔가 다시 한번 꼭 이렇게 와가지고 마음을 좀. 형님, 뭐, 오시기 전에 아까 그, 뭐, 저희 오프닝 할 때 박재상 선생님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 형님. 아이고, 참. 박재상 선생님에 대해서 모른대요. 잘 모르시고. 그런 사람이 아까 오전에 저희가. 그렇게? 제가 아침을 저희 먹고 왔거든요. 아침을 저희 아까 선생님 댁에서 먹고 왔는데 그, 망부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망초라고 하셨어요. 저희 형님께서. 네. 불망스럽게. 네. 불망스럽게. 불망초라고. 네. 우리 여기가 그 저 신라 충신 박재상이라고 아, 예. 요 밑에가 있어요. 제가 네네. 박재상 선생님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잘 알아요. 네, 그 부인께서 불망초가 되신. 불망. 그 제가 아까 불망초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어떤 불망초? 예. 네. 물망초랑 약간 헷갈리신 것 같아요. 돌이 됐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아, 조금 아쉽다. 아, 조금 아쉽다. 조금 아쉽다. 뭐지? 망구석이 돼. 아, 다시 하면 안 되나? 참, 우스갯소리가 참 이 친구가 아, 참 뛰어나네. 형님, 어떠세요? 오늘 그 보셨는데, 이렇게 직접 보셨는데. 아, 네. 딱 와서 보니까 그 옛날 신라시대 때부터 신라시대 맞나? 아, 맞습니다. 아, 그래. 네, 네. 신라 때부터 맞습니다. 이게 어떤 그 사람이 강한 기다림, 기도, 이 또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딱 여기에 이렇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지 않습니까? 평생, 평생을 가도, 그죠? 그니까. 이제 새만 보면은, 아, 그 생각이랑 딱 떠오를 것 같고. 하여튼, 네. 두 MC분들도 네. 어떤 사랑을 많이 하시고 또 기회가 많이 오실 건데, 어떤 쉽지 않은, 그냥 우리가 일회용 사랑이 아닌, 네.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목표 지점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고. 그러니까 이거 인연수 쓰셨으니까 꼭 사랑이 찾아오실 거예요. 스님 그게 보이시나요? 내가 그걸 보면 왜 여기 있을까? 딴 거 하지.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네. 사랑을 하되 네. 그 사랑은 진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끊임이 없이. 이번에 진짜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응. 아, 이제 절대의 힘, 그 망부석을 까먹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네. 좋은 일만 남았네. 이제 약간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딱 아. 기다리고 계시네. 네. 저희 이제 먹으러 갑니까? 뭐 말씀이시죠? 한우? 공개 한우? 저래서 내려오자마자 또 고기를. 네. 아니, 스님이 들으시겠네. 어떻게 합니까, 저희? 아, 근데 지금 박재상 유적이 네. 여기 말고 네. 아까 들으셨죠? 치술령? 진짜 오리지널은 저기 망부석. 네. 어떻게 보면 박재상 중심보다 박재상 부인이 설화의 주인공이거든요. 한 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야 돼요. 아. 네. 두 분이서 게임하는 게 어떨까요, 한번? 한 명만 올라갔다 오는 거예요?
이 계단을 누가 빨려 올라가냐. 아. 아. 대박이네. 아, 근데 이게 달리기랑은 또 다른 거야. 아, 맞다. 형님 산을 많이 가셨죠. 그치. 그냥 이. 아. 아, 이거. 없다. 제가 망원동 로켓이라고 마포대교를. 형님 혹시 복례산 날다람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옛날에 그 좀도둑 이름 같네. 열심히 합니다. 셋둘 하나 스타트합니다. 가자 여기. 셋둘 하나 스타트. 아, 이거 이상해.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상한 거예요. 처음부터. 아, 아, 진짜. 이거 애초에 날 짜고 사는 거야, 이거. 와, 진짜 너무한다. 아, 야. 저 피지컬을 어떻게 이겨? 다리가 내 가면 이만큼인데 두 개씩 올라가는 거야, 두 개씩? 아, 진짜. 예? 추진력이 좋았는데. 아, 근데 선두 잡은 거 봤죠? 와, 갑자기 다리가 이렇게 길어져. 뭔가 변신이 가능할까 봐. 와. 아, 아까 전에 그냥 다리 힘 조금 더 써가지고 이겼어야 되는 게임인데. 와, 이거 아까 전에 78계단보다 계속 계단이야. 아. 뭐야 이거. 와, 이제 계단도 아니고 이제 진짜로 돌길이네 여기. 와, 야 이게. 아, 와, 아까 그냥 대형이 봐주지 말고 이길 걸. 와, 이렇게 높은지 몰랐네. 아니 그냥 기다리면 되지. 왜 이렇게 높게 올라가서 기다린 거야? 아? 왜 이렇게 높게 올라가서 기다린 거지? 높진 않은데 뭔가 힘들어. 아, 아까 전에 데크가 나오면은 망부석이 있을 거라 그랬던데 뭔가 곧 나올 것 같긴 한데. 아, 아, 가지 마오. 감독님 시간이 한참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간 지가 네. 한 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니 뭐 35분이면 가신다고 하더만 무슨 아까 무슨 날다란 뭐라고 하셨죠? 뭐래, 내가 날 망원동 로켓. 아, 망원동 로켓. 아니 로켓이면 벌써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아니 한 30분 작업을 했는데 아직도 안 오시네. 혹시 피님 그런 거 아닐까요? 형님 올라가셔가지고 망부석이 되신 거예요. 그런 느낌인데. 와, 뭔가 느낌이 좀 나긴 나는데. 예! 망부석! 망부석 표지판 있네. 0.3km 더 가면은 정상. 하지만 우리가 찾을 곳은 망부석! 아, 몇 km인지 안 나왔어. 어디지? 저쪽일 것 같은데? 아! 아! 야! 망부석! 아! 와, 여기 있었구나. 아. 야, 좀 짠하긴 했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더 짠해지네. 아, 오, 이 뷰. 와, 여기서 기다린 거구나. 아, 너무 멋지다. 와, 우리 시작했던 동보다 훨씬 멋있는데. 야, 저 다랭이 밭. 아, 저쪽이 바다구나. 야, 저 바다 망망대해를 보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님을 기다렸던 거구나. 아. 어구 형님. 자, 형님 도착했습니까? 이게 도착했네. 바로 여기가. 형님. 어?
치술경 망부석이 여기 있다네. 뒤에 돌이 보이는가? 아, 그게 망부석입니까? 이게 망부석이었네. 아니,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네, 이게 망부석. 확실합니까, 형님? 형님이 지금 망부석 되신 거 아닙니까? 아직 안 됐네. 지금 망부석의 비밀을 풀어주겠네. 바로 망부석이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저 울산 앞바다가 여기서 한눈에 보이네. 짜잔. 형님, 잘 안 보입니다. 형님 얼굴이 더 잘 보입니다, 형님. 형님 얼굴 말고 저기를 비춰주십시오. 예. 자, 다시 한번 들어주시겠네. 예. 자, 저 멀리 보이는 낙방대가 보이는가? 아, 저임 그 지평선 너머에 저거 말씀이세요? 바다. 그렇지, 그렇지. 보이지? 그래, 저 지평선 넘어서 그게 그래.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정말 멋진 풍경. 와. 저희 얼른 내려옵시다 이제. 알겠네. 빨리 만나가지고 조우한 다음에 저희 공기 한우 먹으러 가시죠, 형님. 지금 혹시 소고기 먹고 있는 건 아니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네. 아이고, 좋구만. 불판에 불 올려놓고 있지. 아. 저희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형님. 소고기는 제가 열심히 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면 안 돼. 먼저 오면 안 돼. 아, 예. 얼른 오십시오, 형님. 아, 형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아, 망부석이 저렇게 보이는구나. 치술령에서 보면 이게 치술령을 정면으로 딱 보면 바로 그 울산 앞바다가 보이네. 아... 거기서 이제 대마도에 있는 그 박재상을 기다리면서 그 김씨 부인이 계속 이렇게 그 라마 계속... 기다리면서 어땠어요? 아, 제가 여기서 망부석이 될 뻔했습니다. 네. 님이 떠나신 이 길 기다리면 만날 수 있을까? 내 마음은 망부석 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가지 마오 나를 두고 떠나지 마오. 시작할 때부터 이거 올 게 왔어. 지금 내가 예상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위가 기다리고 있네. 위가 지금 공개 한우 빨리 형님, 바로 마늘을 좀 더 드시죠. 마늘을 조금 네. 아까 저... 조금 부족했어요. 아... 가자. 아, 가자. 파이팅. 자, 뭐부터 구울까요? 뭐부터 구워요? 네. 오늘은 이 특별하게 구입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와, 감동적이다 진짜. 아, 감동 받으셨어요. 이렇게 진짜. 먹을 수 있는 데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감동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한 상 차리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공개 여기 어떤 분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보시고 육회는 원래 우둔살이고요. 어, 그렇지. 엉덩이살. 그렇지, 그렇지. 아, 역시 아, 고기도 아, 먹어본 사람이 하는 거야. 아, 그렇죠. 또 이거 이거. 안심. 안심. 안심하고 먹어. 스테이크. 아, 안심하고 먹어. 꽃같이 만드는 이 장미가 피어있네요. 꽃. 꽃. 아, 자, 아, 맞, 아, 다 조용히 봐. 꽃. 꽃등심. 뭐죠? 안창살. 안창살. 아. 한국 최고 부위라고 부르는 안창살. 안창살. 그러면은 좋은 것부터 먹읍시다. 그렇지. 약간 올라가면 안창 안덤이 뭐예요?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숯불이 다 타기 전에 원래 제작진 주변은 네. 한자 선물입니다. 한자를 보시고 뜻을 네. 이야기해 주세요. 아까 마늘 먹는 게 잔인한 게임이 아니었네요. 이게 진짜 잔인한 게임이에요.
야, 이거 하나만 맞추고 다 못 맞추면 이것만 묻는 거예요. 사실 얼굴에 이렇게 자신감이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저는 전혀 자신감 1도 없습니다. 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시죠. 자. 맞춰도 될까, 형님? 나는 지금, 나 어떻게 몰라, 지금. 이게 지금, 그니까 네 개의 한자라는 건 알아. 예은 씨. 네. 우이도경. 네, 감사합니다. 뜻이 뭡니까? 네? 소개의 경일기. 비사, 유사 사자성으로 마이동풍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아는, 유일하게 아는 우이도경이었는데. 와, 진짜. 아니, 양념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요게. 여기... 양념이 색깔이 좋아, 색깔이. 아. 이게 형님, 예. 그렇지, 그렇지. 부산에서 뭉태기라고 그러거든요. 뭉태기. 그것도 육회인가? 이게 운운살인데, 그러니까 바로 먹을 수 있는 고기. 양념감, 특별히. 소스가 물어보자. 형님, 소스가, 사장님 어디야? 사장님 어디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와. 오. 오, 부드러워. 오. 먹겠습니다. 냄새 맡아보고, 선생님, 불판 좀 주십시오. 나는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 아, 나 지금 멋있어, 제가 지금. 와. 야, 이거 진짜 비주얼 쇼크다, 이거는. 큰일 나겠는데. 다음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 셋, 둘, 하나. 세트! 전, 전부 세트! 자. 차상 쓰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네 알고 있는가? 아, 제가 유일하게 아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한 번씩 전화 제가 유일하게 아는 것 중에. 그러면 첫 번째 글자 많이 알려주세요. 나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교. 전화할게. 교. 이게 하거든, 이게. 아니, 가봐요. 이거를 있거든, 이게. 어, 전화됐어. 예, 최재현 선생님. 예, 선생님, 저 나갑니다. 예, 선생님, 저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멋있는 거 잡죠?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 제가 지금 이 방송 촬영 중인데요. 요, 그, 사자성의 뜻을 맞춰야지 그 맛있는 걸 준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전화 찬스를 드렸습니다. 저, 선생님, 요거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소가 뿌리 두 개잖아요. 네네. 소, 이거 나도 진짜 어려운데 어떤 생각이 잘 안 나네. 그러면 소가 뿌리 두 개인데. 아니, 좀 있으면 내가 지금 진짜 어떤 생각이 안 나. 지금 바로 생각 잘 안 나시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선생님. 네. 예, 그, 건강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돌아갔습니다. 대현 씨, 말해보세요. 자, 네, 죄송합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각사루. 쇳불을 네. 고치려다가 그 소를 죽인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작은 일을 하려다가 큰 일을 그르치게 된다. 감사합니다, 철리 선생님. 멀리 보입니다, 선생님. 안고 오겠습니다, 많이 좀. 와. 와, 이게 풀리네? 와. 와. 어금니에 착착 달라붙어요. 형님, 요거는 진짜 한번 드셔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맛 표현이 약간 좀 서툴러. 형님이 이게 드셔보시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드릴 수는 없고 형님이 안창살로 삼행시 한번 해봅시다. 즉석으로. 삼행시. 안창살로 해갖고
모두가 이제 납득할 만한 이제 웃음을 주시면 아니면 오 센스 굿 이러면 바로 오케이? 자, 형 운 띄워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아, 3초. 예, 요거 전화 찬스. 전화 찬스. 천재생 전화 찬스. 전화 찬스. 아, 찬스 한번 사야겠다. 네, 선생님. 예. 여기 지금 본계 한우입니다, 선생님. 이게 본계 한우인데. 이게 선생님께서 안창살로 삼행시를 좀 멋지게 지어주시면 제가 요거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 저 형님이 하나도 못 드셔가지고. 예. 네네. 그럼 한번 불러볼게요. 네네. 제가 운을 띄우겠습니다. 안. 안심하고 마음껏 먹어도 되는. 안심하고 마음껏 먹어도 되는. 아. 창. 창창한 청춘들이요. 와. 창창한 청춘들이요. 좋다 좋다. 살. 살이 찐다고 걱정 말고 마음껏 드소. 오. 살이 찐다고 걱정 말고 마음껏 드소. 오. 뭐라고? 오 선생님. 오 대단하신다.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때요? 아까 말하려고 미가 못했습니까? 지금 안심이랑 나랑 둘만 있고 싶어. 다들 조용히 해봐. 눈봐라. 뭐가? 진짜 맛있겠다. 소금을 좀 많이. 맛있다. 아, 근데.